연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갓 들어온 연기잖아요. 처음 뵙는. 아, 처음 본 것처럼 연기하고. 나중에 섭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영화요? 범죄도시.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빌런 역할로. 메인은 안 되실 거고 떼거리. 떼거리? 아니, 말이지. 아니 말이 심하네. 저 마동석 배우님 알아요. 아, 옛날에 한번 뵀는데 오래되긴 했어. 현수형이랑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사회 갔었는데 야구 좋아하시던데. 주산 팬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연기가 안 돼.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병원이 형 머리. 누가요? 태견이죠 또. 교수님은 빵꾸가 삭발해야 돼요? 네.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정색. 하나 둘. 웃는 것도 안 맞으시네. 얼굴 내리고. 아 홍합 스타일. 오케이. H.O.T 스타일로. 문희 준인가? 다 그러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그렇게 할 때마다 다 문희 준이라고. 미용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엄청 많이 귀찮아. 저는 귀찮은 게 더 우선이라. 진짜 무대 못 참겠다 싶을 때 그때 짠으로 가요. 먹기에 장발해가지고. 혼날 것 같아. 시도해볼 생각은 없어요? 네. 내가 시도하려고 하다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아침에 씻으면서 이제 머리 말릴 때 거울 보잖아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용실 가고. 지금 머리도 꼴보기 싫긴 한데 올해는 유독 머리 자르는 게 더 귀찮아가지고 옛날 버릇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제 일요일 날 아 미용실 예약해야겠다. 눈 떠보면 머리 아예 짧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스포츠 머리. 진짜 준영이 형 머리나. 오 정혜인 스타일. 아니요 세이스먼트 맨날 하고. 오 승우 형이 줬어요. 승우 형이 그 캠프 때 산비 그거 저 주워가지고 써보라고 쓰라고 처음 써봤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한번 촬영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 저는 제가 저 증명 사진 스타일로 한 장만 찍어. 약간 뭐 어떻게 찍었나요? 약간 무표정이네요. 하나 둘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피부 불가급인데요 형? 시우랑? 많이 심하네. 이건 귀엽지? 시우는 안 돼요? 시우야 시우랑... 진짜 시우가 홀라요 형. 시우가 홀났지 당연히. 아니, 카메라인데 욕하게 하지 마. 불가급이라니까요? 시우 국민을 해. 아 그거 봤어요. 봤어요? 오늘 고수! 야 어릴 때 사진 보여줬더니 나냐고 물어보고 되게 미남이셨나. 야 근데 나는 미남이 쉽대. 시우랑 닮았나? 근데 시우가 좀 잘생긴. 아 그거는 안다니까 나도 적당히 해야 돼. 뭐지? 아 제가 똑같은 거 있으면 한다 했거든요. 이 정도면 해야지. 나 해야겠다. 근데 똑같은 게 아니고 저도 두목에 띠 갖다 주시면 할게요. 그걸 구하기요. 아 아, 형 오빠 예뻐요. 역시, 역시. 제가 이거 찍을 수 있어요, 하나? 아, 그럼 이거... 이렇게 가라?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네. 가라고. 귀여운... 어, 32살인데? 아, 오,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 됐다. 어디 봐야 돼요, 내 시선을? 예, 카메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때 정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 너무 부스럽네. 정서 인성 회차. 자, 잠깐만. 어렸을 때 제가 좀 사진 찍는 거 싫어했거든요. 아, 혼나고 찍은 거 같은데. 제법 닮았죠.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희가 어떻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거? 그리즐리 연인가? 전 풍어 아니고 그리즐리라던데 들어서 봤어요. 맞아.
어땠어요? 처음 들었을 때? 네? 아니 너무 별명을 귀엽게만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좀 너무 낯가림지러운 것 같아요. 아니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희망 귀염둥이. 후보는 너무 많으니까 귀염둥이라 할게요. 아, 너무 아, 많잖아요 후보. 귀염둥이라 하겠습니다. 뭐 인터뷰? 에어스팀이 샤라웃 해주시고. 어, 씨. 그 말 안 해. 욕 먹어야지. 사실이잖아. 나 없는 말은 안 해. 팩트만 얘기하지. 상처받게.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만큼 똑바로 하면 되지. 다음에 욕 안 먹게. 진짜 티시고. 저 진짜 티예요. 다음에 욕 안 먹게 더 하면 되지. 슈가. 슈가. 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줘요? 아니, 그냥 저랑 나서 배신 맞고 커피 터지고 하는 거 다 봤는데. 어, 봤네? 알면서 뭘 물어봐요. 슈가 엄마한테 커피 만들어줬대요. 어린이집에서 커피 만들어주고 사랑해요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 귀여워 죽겠어. 내가 논란거리 하나 알려줄게. 쉬기 전날 쇼핑몰에 갔어요. 근데 제가 지하 2층에 있었거든요. 차를 타러 가려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지고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어떤 젊은 남자 여자 커플들이 미리 서있어. 올라가는 버튼 누르고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걸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내가 다시 눌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올라가는 거 먼저 눌렀는데 왜 내려가는 거 누르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상식이 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안 눌러도 내려가잖아 어차피. 제 6층까지 있는데 이거 한 팬들한테 한번 물어보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원래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는 거 눌러 내려가는 거 누르면 안 되는지 팬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란 말이야. 뭘 원하는지 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1승! 매기네, 기능적으로.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고 기록 보면 나오니까 의식하고 여기에 치질 않아요. 올해 선수생활 하면서 이제 기록이 쌓인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고 또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혹시 최강야구 리포트 선수가 봤어요? 봤어요. 저 네, 요즘 자주 최강야구 자주 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볼 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연락은 안 하고 그냥 아 DM 몇 번 보내고 저번에 야구장 갔을 때 인사하고 그 정도? 네. 그냥 하트 보내고 그래. 하트 보내고 그냥 리포트가 나의 형제 막 이렇게 보여. 한국 번역해가지고 응원 편지요. 솔직하게 리포트가 다시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야 옛날에 이제 같이 홈 맞추고 또 우승했던 기억도 많이 나고 어쨌든 지금 나보다 많이 형이니까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같이 그라운드에서 언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팬분들이랑 너를 보고 싶어하는 즐거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아, 저 한번 갈게요. 태현아, 비니 형 커피 차가는 거 찍을까? 그래요. 뭐라고? 어, 즐거워가지고. 지금요? 밥 먹고 갈래 했는데. 밥 먹고. 아니, 가고 싶을 때. 어, 무서워. 지금 가고 싶습니까? 어. 아, 형 뭐 마시고 싶어? 밥은요? 뭐? 밥. 아, 갖다 안 먹으면 돼. 커피를 먹고 밥을 먹어요? 아니, 챙겨놔. 그냥 안 마시고. 돈까지 받아. 뭐? 이거? 어. 나한테 하면 다 하잖아 너. 야야야 야, 좋아. 어디 가나요 태현 선수? 기니 형 커피 오. 왜 가시나요? 태현 형이 가자고 생각합니다. 오. 이걸로 한 5분 동안에 실랑이가 있었죠? 끝까지 가기 싫다고 우기다가. 누가요? 네가요. 나 제가요? 먹어요. 그래서 1등 박빈의 야구를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디니 형 4연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대박이 내가 하나 날려가지고 마음이 아파. 10연승 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쵸? 내가 하나 날려가지고 마음이 안 아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진짜? 난 너 때문에 아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왜 저 때문에 아파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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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생겨야 돼.
초콜릿 없어서 어떡해요? 약간 달콤 초콜릿 대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 아니요. 아, 뭐 마실 거냐고. 저요? 아, 너 그냥 우유 마셔. 형 뭐 드실 거예요, 형? 나는 당연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진짜로? 아니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난 못 먹지. 너 먹지 마. 아니 아니 지금 밥 먹기 전이라. 이게 좀 그런데. 아 지금 안 먹으면 녹차 마시든가 그러면. 선크도 입. 왜 물어본 거야? 이건 그 똥꼬치 보였어요? 자기 할머니 다음에 처음에 저도 자기 할머니 뭐 드실... 아, 머리 언제 자를 거 같아요? 저요? 아직 안 자를 거 같아요. 한 달 좀 잘라봐. 형도 자르라 돼요. 그래? 형도 잘라봐. 저 자르... 아니 형이 자르면 잘라야죠. 어떻게 자를까요? 추천해 주죠. 반삭 어때? 반삭 이거 작아서 가면 됐죠? 어, 네네. 저희 고등학교가 아니어가지고 아쉽게 희강 선배님 머리. 네? 희강 선배님 머리. 저 여기 왜 보시는 거예요? 붙이던데. 다시 할게요. 다시 물어봤어요. 세경이가 아까 저기서 붙이던데. 인형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여기 가봐.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안 되기도 했어. 응? 세경이 안 되기도 했어. 왜요? 세경이 늦었다가 재택했거든요. 진짜요? 아니에요. 조합이 잘 맞는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나 카메라 켜져 있을 때는 적당히 좀 하라고. 좋아요. 보여줬잖아요. 아니에요. 뭐 있네? 나 이제 그때 있죠. 한 이제 막 아작아작 걸을 때. 그럴 때는 걸을 때 조금 더 커야 양시웅 슬라이딩만 하고 다니는 야구를 많이 봤어. 성향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 거예요. 이제 막 시작구 다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기어 다녀가지고. 아 양식은 피지컬 너무. 애기 피지컬 배가 없냐? 나가면 쉬우면 1등 할 수 있어. 부상이. 진짜. 부상이 진짜 똥. 진짜 똥. 진짜 원이야 원. 진짜 귀여워. 근데 요즘 애기들이 다 두상이 이뻐. 그쵸. 산후조리원 네.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그때 다 잡아줘서 오늘 약간 태어날 때부터 약간 두상이 똥같아. 쟤는 징징이 하면서 징징. 누구? 네, 전민지. 안녕하세요. 인병도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공격적이 지네요. 노아가 12 걸었어. 이따 광주 왔다. 저 자꾸 한번 못 참았다고 놀려가지고 제가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거든요. 아, 고칠 거니까. 아, 가득 잡아야 할까, 가득해. 못 쳤을 때 많이 늘려놔야지. 방어 쳐야 돼. 좀만 뭐라 하면 홈런 쳐반? 바로 뒤집어가지고 그냥 자잖아요. 바로 자면 또 제가 못 자요. 왜 나왔으면 좋겠다고 댓글에.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아, 있다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죠.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홈런 몇 개 쳤냐고 부처스에서. 근데 제가 올해 한 개도 못 쳤거든요. 근데 제가 13타수밖에 안 된다고 동문서답 해가지고 몇 개 쳤냐고 물었는데 딴소리 하냐고. 3주 좀 안 남았나? 네. 뭐 그것도 맞는데. 여기 있으면 잠실에 있으면 괜찮죠. 안 놀아도 그때요? 그때 이제 어차피 특별 엔트리로 하루만 있을 거 알아가지고 하루 마지막 딱 하루 선물 받고 가는구나 마지막이구나 했는데 어떻게 또 제가 운 좋게 올라와서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오기 전날에 밤에 이제 알았죠. 저녁에 전화 받고 제가 그때 이제 퓨처스에서 일찍 끝나가지고 그날 또 오랜만에 PC방 가서 이제 게임 한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받고 게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